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그동안 카이즈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카이즈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통해 흥미로운 통계 기사를 공유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 전달을 위해 카유뉴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8년 결산 통계를 시작으로 매월 국내 시장 자동차 통계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국산차의 성적표를 확인해보죠. 작년 한 해 동안 신차 등록된 국산차는 130만 1,780대로 1.2% 감소한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자동차 시장은 더 큰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6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큰 하락폭은 막았다는 평가입니다. 국산차 1위 차종은 11만 3,091대를 기록한 현대 그랜저가 2년 연속으로 정상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2위는 현대 산타페, 3위는 현대 아반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산타페는 신형 출시 이후 월 평균 9,000대 수준의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하며 SUV 열풍의 선봉장 역할을 했지만 11월과 12월에 그랜저에게 뒤처지며 왕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12월에는 새로운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분석도 전해졌습니다. 상위 탑10 중 유일하게 현대 기아 차종이 아닌 차종들도 있습니다. 쌍용 티볼리는 여성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았지만 경쟁 차종인 코나에게 밀리며 간신히 10위에 턱걸이를 했네요. 브랜드 점유율은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 쉐보레, 그리고 제네시스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쌍용의 점유율 3위는 르노삼성과 쉐보레 부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르노삼성은 신차 클리오의 부진과 더불어 주력 차종인 SM6의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4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쉐보레는 한국 GM 경영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말리부의 성적 하락과 크루즈의 단종, 신차 이코녹스의 실패 등으로 브랜드 순위가 3위에서 5위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도 르노삼성과 쉐보레가 눈에 띄는 신차를 내놓지 못하고 부진을 거듭한다면 현대기아의 주력 차종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차 6개 브랜드 중 현대의 점유율은 37.1%로 36.2%인 기아를 아슬아슬하게 따돌리고 브랜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요. 먼저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신차 등록 대수 상위 10개 차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접전을 거듭한 그랜저와 산타페의 치열한 1위 대결에서는 결국 그랜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랜저와 산타페는 국내 모든 차종을 통틀어 유일하게 10만 대를 넘긴 현대 차종으로 현대의 점유율이 1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한 주역들입니다. 3위 아반떼, 4위 소나타, 5위 코나, 6위 투싼까지는 현대의 주력 차종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지만 7위 아이오닉부터는 만 대가 넘지 못하는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를 선택한 개인 소비자 남녀 성별과 법인 및 사업자 현황입니다. 개인 소비자 비율은 남성이 54.8%, 여성이 19.8%로 합계 74.6%이며 법인 및 사업자는 25.4%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의 법인 및 사업자 비율은 평균 법인 및 사업자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치네요. 남성은 산타페, 여성은 아반떼, 법인 및 사업자는 그랜저가 각 성별 1위 차종들로 확인됐습니다. 개인 소비자 연령별 신차 등록 현황에서는 50대가 30.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40대, 60대, 30대, 20대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각 연령별 1위 차종은 20대는 아반떼, 30대부터 50대는 산타페, 60대는 그랜저를 가장 많이 신차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는 제네시스를 제외하면 60대 소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중장년층 위주의 소비자층 현상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향후 중장년층이 됐을 때 현대차를 선택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현대차도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모터스포츠의 참여와 벨로스터 N, i30 N9 모델을 선보이며 젊은 소비자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현대차의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년 대비 10.8%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수입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8년 수입차 1위 차종은 신차 등록 대수 35,539대를 기록한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는 수입차 전체의 13.5%에 달하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는데요. 디젤차 배출가스 위반 논란도 벤츠의 질주를 막을 순 없었나 봅니다. 2위와 3위는 BMW 5시리즈와 3시리즈가 차지했습니다. 5시리즈는 BMW 화재 리콜 사태의 여파로 하반기에 뒷심이 살짝 부족했는데요. 3시리즈는 완전 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물량 수급이 원활치 않았지만 상위권에 올라 체면은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브랜드 점유율 확인해보죠. 상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렉서스 순서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행보와 달리 BMW는 전년보다 15% 이상 감소한 판매량과 5% 이상 감소한 점유율을 받아들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E클래스를 앞세운 메르세데스-벤츠의 인기가 지속되고 신형 3시리즈를 선보일 BMW가 성적을 회복하는 동시에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공격적인 신차 출시로 라인업을 확대한다면 다시금 독일차 전성시대가 부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신차 등록 대수는 7만 987대로 역대 최대치인 연간 7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먼저 벤츠의 지난해 신차 등록 대수 상위 10개 차종을 집계해봤는데요. 예상대로 수입차 전체 1위 차종이기도 한 E클래스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E클래스 35,539대는 제네시스 G80과 필적하는 성적으로 르노삼성 SM6와 쉐보레 말리부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2위는 SUV GLC가 차지했는데요. GLC는 폭스바겐 티구안과 포드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수입 SUV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C클래스, 4위는 S클래스, 5위는 GLE가 차지했네요. 다음은 개인 소비자 남녀 성별과 법인 및 사업자 현황입니다. 벤츠를 선택한 남성은 34.5%, 여성은 21.8%로 개인 소비자가 56.3%를 차지했고 법인 및 사업자는 43.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법인 및 사업자까지 E클래스를 가장 많이 선택했네요. 법인 및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소비자 연령별 신차 등록 현황에서는 30대와 40대의 합계가 전체의 5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50대, 60대, 20대 순서를 보이네요. 각 연령별 1위 차종은 모두 E클래스가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입차 브랜드 1위를 거머쥔 메르세데스-벤츠는 E클래스를 앞세워 거침없는 행보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2019년에는 친환경차를 비롯한 새로운 신차들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독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차종이 있는가 하면 씁쓸히 눈물을 삼켜야 했던 차종도 있기 마련이죠. 쉐보레 볼트가 지난해 최하위 1위를 차지한 주인공입니다. 전기차 볼트 EV에 대한 관심과 달리 하이브리드 볼트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는데요. 물량 자체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차 등록 대수 158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현대 i40는 어김없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지만 볼트와 달리 물량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i40가 사실상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수소연료 전지차 현대 넥소는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수소차 보조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10위 이코녹스는 하위 탑10 중 유일하게 2018년에 신차로 출시된 차종인데요. 신차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월간 하위 탑10에 자주 이름을 올리더니 결국 1679대로 월평균 209대에 그치면서 2018년 가장 실패한 신차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9년에 들어 쉐보레는 이코녹스의 판매 가격을 300만 원 인하하고
대형 SUV 트래버스와 픽업트럭 콜로라도 출시를 예고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머노믹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우먼과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인데요. 여성이 소비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아 경제 트렌드를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사랑을 받은 자동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산 수입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국산차 탑10입니다. 예상대로 여성의 SU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쌍용 티볼리가 차지했네요. 티볼리의 여성 소비자 비율은 무려 63.6%입니다. 구매력이 높은 30대에서 50대 여성들이 티볼리를 많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현대 아반떼, 3위는 기아 모닝이 차지했고요. 4위에는 현대 그랜저, 5위는 티볼리의 경쟁자 현대 코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수입차 탑10을 알아보죠. 지난해 수입차 전체 순위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E클래스가 2위 5시리즈와 큰 격차를 벌리면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여성들의 수입차 탑10 순위에는 7위 미니 해치와 8위 프리우스처럼 남성 10위권에는 없는 차종들도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차종은 그렇지 못한 차종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 자동차 브랜드들도 여심 공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가구 다차량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18년 전국 각 시도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현대 또는 기아가 가장 높은 브랜드 점유율을 보였고 모든 지역의 신차 등록 대수 탑3 역시 현대 기아 차종들입니다. 그럼 신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현대, 경기와 인천은 기아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서울과 인천의 신차 등록 대수 1위는 그랜저, 경기의 경우 산타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모닝이 선전한 경남 지역만 기아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현대의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울산은 지역 내 위치한 현대차 공장의 영향 때문인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대차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선 53.4%로 기록적인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전라도의 경우 전북은 현대, 전남 지역은 기아의 점유율이 높았고요. 충청도는 대전과 세종을 제외한 충북, 충남 지역 모두 기아의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강원도와 제주에서는 현대의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르노삼성과 쉐보레가 부진을 면치 못한다면 앞으로도 현대기아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독과점 현상은 지속되겠습니다. 카이즈유는 매월 신차 등록 대수 1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첨자에게는 푸짐한 경품도 주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카이뉴스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